존경하는 12만 양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NH농협은행 양평군 지부 오정수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며 침착하고 차분하게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는 존경하는 양평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지역 서민 금융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해주시며 이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선뜻 동참해 주신 오정수 NH농협은행 양평군 지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였고 4월 1일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 개회를 통해 1인당 지급 금액을 12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배부일까지 계속해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총 11만 7,025명, 5만 6,085세대이며 지급 형식은 농협에서 발행한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민 전체 지급 예상 금액은 14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금융기관의 우수한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이 시작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NH농협은행 양평군 지부 임직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며 20년 전 외환위기와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에 기여하며 소득은 소비로, 소비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정수 NH농협은행 양평군 지부장님과 임직원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만이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